안녕하세요. 성호 육내장입니다. 어제 이제 상추하고 시금치 수확을 하면서 좀 크길래 한번 작업장으로 몇개 갖고 와봤습니다. 이거는 이제 유럽 상추인데 이거 올려놔 보니까 560g이 나가고 요 뒤에 이제 시금치도 있고 여기 이제 꽃상추도 있고 그래서 한번 한세 가지만 한번 올려놔 보려고 합니다. 지금 요 유럽 상추는 이제 560g이고 이제 그다음에 요 꽃상추를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. 꽃상추는 얼마나 가나 잘 알겠어. 어차피 똑같아요. 이것도 560g 정도 나갑니다. 요거 좀 작아, 약간 유럽 상추 작은 거 한번 올려놔봐 있고, 요거 내리고, 요것도 560g. 그건 아까 거보다 조금 작으니까. 요거는 450g 정도 나갑니다. 그 다음에 내려놓고 시금치 올려놔봐요. 좀 가운데도 나이 가운데. 요거 시금치는 540g 나갑니다. 시금치 한번 요 뒤가 한번 더 다시 한번. 아니 요거. 이 시금치는 한 포기가 640g 나갑니다. 이게 오늘은 제가 이제 시금치하고 상추하고 유럽 상추하고 어제 수확을 하면서 좀 크길래 작업장에 갖고 와서 전자저울로 다뤄보니까 한 600, 450g, 시금치도 600, 한 3, 40g 나가고 여기 이제 유럽 상추나 꽃상추가 굉장히 커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농사 지은 거이 상추 한 포기가 너무 예쁘고 크고 그래서 한번 전자저울로 다뤄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나갑니다. 이게 한 6, 7개만 해도 6, 7은 40이 거의 한관 정도 나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농사를 이제 드물게 심고 그 제때 잘 심어서 가꾸면 이렇게 상추 한 포기도 엄청 크게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